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거 두 바퀴 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요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을 한국 남성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동그라미 국제 결혼 임실장입니다.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보통 베트남에 언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대개가 호치밍으로 가는 경우는 6시 4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고요. 네. 베트남 북쪽 하이퐁은 7시 15분 비행기가 첫 비행기라 그 정도 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요거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제 아내도 베트남 여성이에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직업입니다. 내가 신랑님들보다 먼저 이제 베트남에 왔는데 먼저 경험도 했고 또 제 아내도 만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신랑님들한테 저는 좀 올바른 길을 안내해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가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재밌으실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정도 많고요. 가족이 굉장히 화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고객이 여성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저는 북쪽 하이퐁으로 올라갈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많이 하세요. 버스, 3.5톤, 5톤, 덤프, 펌프카, 뭐 택시만 없었네. 아, 그래요? 왜 그러면 그분들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대요. 주로 가입하시는 남성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적게는 30살부터 많게는 65세까지. 62세분은 몇 살 아내분 만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38세.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한국에서 들으시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남성은 국제 결혼을 좀 늦게 선택하고 베트남 여성들은 좀 일찍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에서 25세 그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체크인 하러 가야 되니까 베트남에서 PD님 뵙겠습니다. 몇 시간 걸리나요? 화이퐁은 4시간 반 정도. 그럼 푹 자고?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요. PD님. 베트남 하이퐁에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통역들 만나고 네. 조금 뒤에 우리 신랑님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 신랑님을 저희가 안내를 할 거예요. 통역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 이쪽에 우리 동그라미 통역 루비와 혜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역사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랑님과 신부님이 서로 언어가 안 되잖아요. 네. 신랑님은 베트남말 모르고 신부님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통역사의 역할이 국제결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신랑님이랑 통역사분들이랑 다 같이 하루 일정을 그렇죠. 일단 점심 식사를 하고 저희가 호텔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맞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 맞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네. 저희 신랑님이신 거예요? 네. 자 우리 혜진이 우리 루비예요. 신하님 갈까요? 베트남 처음 오실 거예요. 네, 처음 와요. 부부하고 이것만 가봤어요. 저희는 택시가 두 대예요. 네. 따로 탈 거예요. 신하님 좀 이따 만날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가족들을 좀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 신랑님들이 뭐 신부님 가족한테 지속적으로 뭐 돈을 보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는 말을 못 하는데 어떤 신랑님들은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친정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아직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1년에 무슨 기념일 정도 명절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럼 주로 결혼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베트남 신부님들은 보통 19세부터 국제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살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고 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은 보통 국제결혼을 35세부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네. 베트남 신부님들은 19세에서 20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평균 15세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몇 살까지 보셨어요? 30살. 띠동갑 두 바퀴 반. 그렇죠.
저런 게 베트남 오리지널 건물들인데 여기는 이제 공항도 가깝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도시 같은 건물들이죠. 베트남 하면은 아직은 한국보다 개발이 덜 됐다 뭐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전혀 안 그래 보여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식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시가지 중심가로 들어가면 옛날 베트남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면은요 네. 처음에는 아직은 어색하잖아요. 그럼 신랑님들은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신부님을 결정했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신랑님들이 조금 마음들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웃는 모습이 훨씬 많아집니다. 신랑님이 저한테 네. 나는 어떤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키가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신랑님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런 신부님과 비슷한 여성을 제가 소개를 해보는 거죠. 신랑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신부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보나요? 외모냐? 성격 마음이냐 대다수는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로 국제결혼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남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각자들 다 사연이 있고 초혼남도 있고 재혼남도 있고 젊게는 30세부터 많게는 65세 정도? 재혼남들은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근데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여성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지 된다 생각들 안 하세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으신 거지. 아까 루비님이라고 하셨죠? 루비, 네. 루비님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랑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거의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알고 지낸 사이는 6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루비는 저 이제 일을 시작해서 2년 네. 정도 된 거고 담비나 혜진이는 6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일을 했고. 그러면 루비님 같이 일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저? 우리 신장님이요? 진정해요. 우리 회사는 진정한 회사예요. 네. 신랑한테도 잘 해주고 상담이나 이렇게도 신장님은 잘 해줘요. 네. 생각보다 국제결혼회사 사장님들이 신랑님들한테 조금 불친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그냥 상담할 때는 친절했는데 막상 베트남에 왔을 때는 조금 불친절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신랑님들이 상담할 때는 알 수 없겠죠. 네. 실장님은 그럼 베트남에 예. 며칠, 한국에 며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정도는 한국에 있고 네. 3주 정도는 베트남에 있고 일주일 동안은 한국에서 신랑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안내해드리고 3주 정도는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님을 직접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 아내분은 한국에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 제 아내는 요 하이퐁에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저희 기숙사 담당. 왜 그런데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신부님들이 약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내분은 어떻게 하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마담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담이라고 하는 분들을 베트남 결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빠 이 친구 어때? 이래가지고 지금 아내분이 몇 년째? 지금 결혼 생활은 한 2년 정도? 이제 막 신혼이시네요 그러면. 행복하시겠네요. 우리가 2년이 이제 신혼인가요? 애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난 내 아내한테만큼은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이었다 이런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꼭 여성과 이혼을 했는데 그 여성한테는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해줬는데 이번만큼이라도 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되나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저 한국에서 이혼 한번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예, 제 아내한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죠. 이 익숙한 차가 보이네요. 우리나라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 안내해드려 신랑님 쉬셔야 돼. 이제는 신랑님 그 호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은 호텔 가서 이제 좀 정리하시고 좀 휴식 취하고 좀 샤워도 하시고 이제 신부님 만나러 가는 거죠. 국제결혼 어떻게 하는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베트남 고급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고급 빌라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베트남에 주택을 하나 짓고 싶을 때 네. 우리나라 50평 정도의 주택을 지으려면 약 4,800 정도 우리 돈으로 그 정도면 베트남에 집을 이쁘게 하나 질 수 있어요. 집 있으신가요? 베트남에? 저는 아직 집은 없고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일단 저 내려서 네네. 신랑님 좀 안내할게요. 저는 이제 철수했다가 맞선 보기 1시간 30분 전 신랑님하고 이동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수의사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신랑님도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촬영도 동의를 하셨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신랑님은 유튜브 촬영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신부님을 만나지도 못하셨고 내 아내를 지금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아마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랑 또 마찬가지로 농촌은 또 농촌이고 도시는 또 도시네요. 하이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하이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위치적으로 여기는 항구 도시고요. 네. 여기 하이폰에는 외국계 공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여기 LG가 있어요. 네. LG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 LG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도 국제결혼을 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 LG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거는 들어봤어요. 여기 호텔에서 매니저 역할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이뻤어요. 네. 그 친구도 LG에서 일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좋은 신랑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G에서 만났어요. 아, 이미 만난 거예요? 이미 만났죠. 우리는 지금 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피디님. 저 호텔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는 많은 한국 남성들이 저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났어요. 지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호텔에서 3개월을 살아봤어요. 국제결혼 회사를 결심하고 이 호텔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피디님 때문에 이 호텔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보는 거예요. 근 한 4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여기서 사업을 그렇죠.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여기서 이 일을 처음 배울 때요. 네. 옆에 신랑들 오면 막 말 걸어보고 싶고 우리가 뭔가 조금 알 때가 그 아는 척도 해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그런 추억도 있거든요. 아...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4년 전 제가 이 호텔 처음 살았을 때하고 옛날 여기서 요 식당이에요. 요 식당에서 네. 같이 여기 직원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피디님 여권을 한번. 베트남은요 외국인들은 호텔 투숙하려면 꼭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 이 소파 용도는 뭔가요? 이건 남자와 여자를 위한 용도예요. 오늘 여기서 혼자 묵을 건데 예 이게 베트남의 호텔에 항상 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거 막 해도 돼요? 그 러브예요. 러브. 그러니까 베트남도 뭐 연인 관계 된 사람들이 낮에 놀러 오죠. 제가 이 호텔에서 약 6, 7년 전에 살았을 때 네.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1층 로비에 나가서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들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네. 5시쯤만 되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5시가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5시 되면 여기 불륜들이 일단은 집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아내가 의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조금 후면은 우리 신랑 신부님 맞선 볼 커피숍입니다. LG 거 여기도 우리나라 제품 보이네요. 저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를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LG 에어컨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매니저님들은 들어가서 맞선 준비하시는 거예요? 혜진이는 신랑님을 모시고 오는 거고 네. 루비는 현지 이제 맞선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 뒤면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오실 거예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렇게 통역 보시는 분들 월급은 어느 정도나 받으시는 거예요? 국제결혼 통역사들 하루 일당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베트남 현지도 이제 물가가 있고 다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현지 분들은 한 달 월급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약 3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일만 일해도 그 공장분들만큼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통역이라는 직업이 보수는 낮은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한 신부님을요 네. 한 3개월 정도 본 신부님이 있어요. 베트남 신부님? 네, 베트남 네. 여성인데 네. 그 여성이 이따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이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저는 그 신부하고도 조금 살짝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신부는 대다수 한국 남성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한 남성이 좋다고 했는데 신부가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 베트남 결혼회사 스태프들이 막 화를 내고 욕한 거예요. 너 네 얼굴을 생각하라고 이 남자가 너 좋으면 너 결혼해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막 한 거예요. 그 여성이 했던 말 나도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 신부님이 석 달 전과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옛날에는 더 안 이뻤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여자 마음 아닐까요?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
베트남 여성은 무조건 한국 남성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도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나는 못생긴 남자, 나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좋고 젊은 남자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맞선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맞선 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남성은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깨우치겠죠.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나를 안 좋아하네? 나보다 더 이쁜 여자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생각들을 조금씩 하향으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맞선 보러 올 때 못생긴 남자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업체는 이랬대요. 그게 문화라고. 아니 세상에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문화가 어딨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을 좀 늦게 선택을 하고 베트남 여성은 일찍 선택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평균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 그 여성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고 하면 안 되냐고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은 그 여성분은 어떻게? 아직 못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봤었거든요. 그 신부님이 안 이뻐. 그러면 이렇게 네. 실장님이 국제결혼하는 이 한 사이클 있잖아요. 뭐 신랑님 도착해서 도와드리고 하는 그 사이클을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분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한 달에 네 분이요? 예,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딱 네 분 정도 같아요. 아. 잠깐만 우리 신랑님 오셨다. 신랑님 루비야 했잖아. 일단 안내 좀 해드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신랑님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네. 전 바로 올라갈게요. 지금 맞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금 신랑님이요 만나신 지금 신부님이 영어를 잘하시네요. 하노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셔서 먼저 신랑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님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영어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아 원래는 말이 잘 안 통해서 실장님이 옆에 계셔줘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두 분이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을 내려서 저는 지금 내려와 있고 우리 통역 여성 한 명만 옆에 있고 어떤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신랑님이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잘 될 것 같나요? 될 것 같아요. 오, 기대가 되네요. 조금의 시간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신랑님한테, 신부님한테 의사를 좀 물어볼 생각해요. 우리 택시 운전해주는 분들이에요. 아, 운전해주시는 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데 네. 이분들도 따로 임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친구는 제 처남이에요. 제 아내의 남동생. 아, 처남이라고요? 네, 처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고객이 두 분이시면 이렇게 차 한 대씩. 그러면 처남이면 실장님이 어디 가는지 다 알죠? 다 아시겠어요? 네. 나쁜 짓 못하시겠네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전화 안 해요. 다 이쪽에서 보고를 해주고 그러냐. 어디 가서 밥 먹었다 뭐 했다. 근데 저를 네.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성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현지인이 한 분 계시면 그렇죠. 든든하겠죠. 우리 처남이 한국말 배운 게 있어요. 네. 신랑님들 베트남 와서 약혼식 할 때 MC라는 분이 있는데 어때요? 하이 노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보면은 MC가 한국말을 이 세 가지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이 친구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재밌나 봐. 의미가 없는데 왜 코카콜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서로 결혼 동의들 하셨어요. 아 벌써요? 예, 좀 빠르죠?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금 저기 나오셨네요. 예예. 예. 오토바이 있으니까 시무님이는 면허증만 있어. 어머니가 면허증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오토바이 못하고 시무랑 같이 병원에서 알았어. 만났고. 신부가 병원까지 오고 우리 병원에서 만날게요. 네. 그렇죠. 이번에 신부님은요 어머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이 될 분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셨고 엄청 착하게 생기셨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동롤랑 신랑님 차로 안내해드리고 느낌이 네. 또 기다리면 빨리 돌 것 같아. 신랑님 차에 타세요. 신랑 이따 병원에서 뵐게요. 예. 병원은 왜 가는 건가요? 아 베트남에 혼인 등록을 하려면은요 네.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검사한 검사서가 있어야 돼요. 성병, 에이즈가 있는지.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이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계속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신부가 걱정이 더 많아졌대요. 저는 두 분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신부님이 생각이 바뀌셨나 봐. 우리 신랑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사실 걱정이 좀 많다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신랑님은 살짝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신 신부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중요한 첫 조건은 성격입니다. 외모라든지, 자, 외모는 좀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격은 안 됩니다. 성격은 못 바꿀 것 같아요. 국제결혼은 우리가 한국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겠지만 베트남 여성을 만나도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중요하다. 우리 피디님도 보시니까 그 신부님 굉장히 선해 보이죠? 내가 하나도 안 그렇죠? 넣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신랑님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신랑님의 지금 가장 걱정은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조금 났습니다. 저희가 약혼식을 하기 전에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오늘부터 계속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신랑님이 약혼식 하기 전에 혹시라도 생각이 바뀐다면 멈춤이 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에 선을 보러 오시는 여성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된 거예요 오늘? 오늘 신부님들은 많이 오신 편이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명은 남아요. 넘어갔어요. 20명 남아요. 네. 왜 그러면 이 신랑님이 사실 직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스펙이 좋더라고요. 네, 그 나쁘신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그 만나보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내일 또 하는 건가요? 쉽게 만약에 오늘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또 신부님을 소개를 해보고 만약 그 저녁에도 인연을 못 만났다면 내일도 만나보고. 그러나 보통은 첫날 대다수는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국제결혼이 5박 6일로 오는데 금요일부터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거의 맞선이 성공을 해요. 신랑님이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제가 화요일까지 맞선을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지나면은 3일 정도 지나면은요 아유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올게 하고 가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신랑님은 안 그랬거든요. 신랑님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 지금 하셨나요? 했죠. 우리 신랑님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도 힘이 나고 어떻게라도 저희도 더 해보고 싶죠. 가장 힘든 신랑님이요 말을 안 하는 분들. 말을 안 해. 의욕도 없고. 제가 우리 신랑님 한 분한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신랑님 여기 왜 왔냐고. 아니, 결혼하겠다고 왔으면 약간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실장님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 찾아온 모든 분들을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 일이 그거죠. 제가 네. 맡은 임무가. 네. 와, 오토바이 진짜 많네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없으면 정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버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병원에 거의 다 왔고요. 지금 우리는 요 국립대학교 병원 가는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 달라요. 국립이라서. 그렇죠. 그 의학이 분업화는 안 돼 있는데 네. 약국들이 엄청 네. 많아요. 아까도 보니까 네. 그 무슨 마시는 차를 무료로 네. 나눠준 데도 있더라고요. 네. 신랑님이 여기에서 결혼하기 전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러 온 곳이네요.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혼인 등록 때문에. 그 서류는 나라에 제출할 서류예요. 그 피디님은 한국에 네.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어디 것 같으세요? 뭐 남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1등은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자 2등은 어딘지 아세요? 부산 광안리. 3위는 여수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면은 베트남 여성 누군가가 제주도 가서 푸른 맑은 물, 바닷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막 공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냐? 제주도다. 나도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인증샷을 찍게 돼 있어요. 2등은 부산 광안리, 그 광안대교 있잖아요. 나도 여기 가봤다라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3위 여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밤바다? 아닙니다. 거기는 풀빌라. 그 여수에 풀빌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사람들이 여기 어딥니까? 여수에 풀빌라. 그래서 거기가 세 번째로 유명해요. 이거를 베트남 여성들한테 제가 얘기해주면 다들 공감을 해요. 그 국제결혼하신 신랑님들은요 신부님하고 제주도 꼭 한번 가보시고요. 부산 광안리 가서 그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번 사진을 좋아들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신랑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렇죠. 얘기네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날씨를 좋아합니다. 지금 피디님이 지금 여기 공기라든지 이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근데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끼고 겨울에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산을 보면 나뭇잎이 없잖아요. 다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베트남은 항상 푸른 색이에요. 1년 내내 우리나라 단풍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에 가면 은행나무거리 있잖아요. 거기 꼭 가시면 좋습니다. 가면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도 많이 올리고 그래요. 베트남 여자분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실장님도 아내분 데리고 그런 데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제 아내는 베트남에 있어가지고 여기 쇼핑센터를 좋아하죠. 쇼핑센터 가가지고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들 그럴 수도 있겠죠. 꽃보다.
실장님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 하이퐁은 항구 도시고 바다가 있는데 네. 하이퐁 중심가에서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가면 바다가 있어요. 네. 우리 신부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를 도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신랑님이랑 신부님네 집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이 네. 신부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신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네. 부모님한테 이제 결혼 승낙도 받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사고가 안 나죠? 이거 지금 많지 않은 거예요. 와, 차 운전이 가능하긴 한 거예요? 네. 와. 저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네. 살다 보니까 가능해요. 오토바이 과외 운전하면서 먹네. 고등학생도 오토바이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죠. 여기 몇 살부터 오토바이 탈 수 있지? 여기 오토바이는 18살부터. 그치, 18살. 근데 자전거는 중학생부터 탈 수 있어요. 자전거도 전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전기, 아,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 아, 전기 자전거. 중학생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베트남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12학년은 똑같아요. 그리고 6살 때 초등학교를 가요. 우리는 8살 때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여기는 6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우리보다 2년이 빠릅니다. 남성들도 군대를 18살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게 도선 바닷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 놀러 가고 그러나요? 놀러 가죠. 하이퐁 시내에서 여자친구하고 밥을 먹다가 네. 우리 바다 구경하러 가자. 네. 좋아 오빠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분위기 좋다고 술 한잔 먹고 술 먹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담비야 그런 남자들 있지? 네. 그럼 쉬었다 가야지. 좀 쉬었다 가야 돼. 술 한잔 먹으면. 이제 그러면 신부님네 집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 오늘 일정은 끝이에요. 신부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신랑님은 저희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신부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차도 느리고 뭐 오토바이도 느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냐고 제가 우리 국제결혼 신랑님한테 설명합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베트남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한국 남성들이 너무 빨리빨리 서두른다. 그런데 아 이건 말을 했다라고 괜찮은데 이건 농담인데 네, 네. 농담인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뭐 이렇게 너무 성격도 빠르고 밤에도 빠르다고 그냥 들은 얘기라. 아, 그런가요? 들은 얘기라. 저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들으셨죠? 이제 신랑님들 뭐든지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거는 국제 결혼은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좋다고.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으세요. 천천히 가시면 신랑님들이 볼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엄청 기네요 실장님. 하루가 오늘 길게 느껴지세요? 네.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날이에요. 신랑 신부 맞선 보는 그날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저희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첫날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식구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구경 다니고 그러시면 돼요. 신랑 신부님의 그 데이트 코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안내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저는 신랑 신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처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신랑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보통 15일 정도? 네. 이 정도밖에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알고 싶은 거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신랑 신부님의 결혼 스토리를 만나는 과정부터 다 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추억이 쌓여있어요. 이 신랑 신부님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입국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신부집에 다 왔어요. 아 여기가 신부님 집이에요? 네, 네. 자 내리세요 피디님. 실장님 벌써 저녁이 다 됐네요. 다 됐죠. 여기가 우리 신부님 집입니다. 들어갈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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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선물. 우리 신랑님이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오셨고. 신랑님이 앉아야 돼. 가운데 앉으세요. 제가 여기 앉고 신랑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저기 허락해 주시면 큰절해야 되는데. 근데 베트남은요, 신하님.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 의미가 안 좋아요. 아버지 왔어요. 오해요. 지금 아버님 오셨대요. 네. 신랑님, 신랑 친구하고 네. 이렇게. 아, 인사를 신랑님, 여기에 저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올려주세요. 신랑님 올려놓으세요. 실장님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트남 가정집들마다 이렇게 조상을 모시는 그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재단이 있어서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저기 위에 올려놓는 과일이나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할 때 또 그걸로 먹어요. 먹고 또 새로운 걸 올려놓고. 여기가 지금 베트남 일반적인 가정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분들은 서민층. 서민층인데 이렇게 커요? 이 집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러니까 베트남 집 마감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마감재가 보통 타일이나 페인트로 끝나요. 근데 이 집은 조금 고급화 시키신 거야. 네. 아버님. 신짜오. 헬로. 신랑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아버님은 못 보셨고 네. 어머님은 맞선 볼 때 옆에 계셔가지고 네. 어머니도 신랑이 괜찮다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베트남은 이렇게 목례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세 번 하면 돼요. 향을 피우고 이제 앞으로 그 국제 결혼의 뜻이 있는 신랑님들도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들어왔어요. 네. 혼자 먹어? 와. 아버님이 지금 잘생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모님도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시골집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인상이 좋으시고. 신랑님 말씀 잘하시는데? 네. 예. 근데 저 담배도 안 피고. 아니, 뭐, 공주야. 이게 운전하면 이제 술도 안 먹고. 아니, 라시안이 오늘 공주야. 아버님도 담배 안 피워요. 아, 그래요? 네. 가족들이. 아, 술은 좀 먹는데 담배는 안 핀다. 술은 기분 좋아하면 같이 사람들 모아면 그때 한잔하고 원래는 집에서 뭐 밥해서 뭐 술 꼭 먹는 사람 아니고 우리 딸이 좋은 신랑 만났으니 기분이 기뻐요. 네. 그리고 신부님 잘 돌봐주세요. 네. 이제 신부님과 신랑님한테 보낼 거예요. 네. 행복해. 오래오래 같이 살고 잘 해주세요. 네, 평생 아끼고 보살피고 배려하고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몸 거리 어디 무너져 거냐고. 혼자 해요. 혼자 할 거고 아버지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은 돼요. 그러네요.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저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실만한 거 좋은 거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모 과래 뛰어. 우리는 가고 신부님은 내일 만나자고. 내말 맞아 성격 그냥 된지냐? 이제는 가족끼리 조금 할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호텔로 갈 겁니다. 한번 이렇게 신하님 한번 안아주고 한번 안아줘 자신 있게. 내일 만나요. 우리 갑시다. 신하님 타고 우리는 하이포로 가서 저녁 식사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신부님 집 와보셨는데 집 보고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집을 깨끗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집이랑 좀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럼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부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언뜻 생각은 했어요. 2-3일 걸릴까 했는데 네. 그 실장님이 놓치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어때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 좀 나누시던데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신부님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신부님 멀리서 찾아와서 네. 저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만나게 해줘서 마침 오셨네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네. 결혼하셔서 한국에 사신대요. 한국에 언니가 네, 계신 거예요? 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언니 부부 너무 잘 되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죠. 혹시 그러면은 한국에 언제쯤 네. 이제 같이 가실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요즘 8-9개월 정도 걸린대요. 8-9개월 정도? 네, 내년 여름쯤에 이제. 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깜짝 놀랐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네.
저희는 이제 신부집 방문을 끝났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님이 먹고 싶어하는 붐버회라는 요리가 있대요. 그 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신랑님이랑 인터뷰 예. 잠깐 해봤거든요. 예. 실장님이 소개시켜주신 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제가 소개시킨 우리 신부님이요? 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격이에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분들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선하시잖아. 신랑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국제 결혼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연말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서 결혼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제 결혼하면 살림도 잘 챙겨주고 나이도 좀 많아도 괜찮고. 혹시 한국에서는 연애하거나 뭐 이런 경험은? 해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비혼주의신 분이 좀 있고 네, 그다음 딩크족도 많고 제가 만나신 분은 좀 결혼을 별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그러면 신랑님은 한국에서 했던 연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으셨던? 아니요, 사람들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결혼에 장벽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인사,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뭐, 신혼사님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반이 너무나도 잘 다져지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시던가요? 네, 좀 달라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사는데, 늦어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먼저 해보고 거기 잘 살면은 추천해주겠다고. 칠리 소스고 고추를 넣던가. 그치? 다시 드렸어? 여권만 조심하시면 돼. 내일 8시에 식사가 배달될 거고 전 11시까지 올 거고 내일은 편한 복장 반바지 편하게 입고 내려오세요. 들어가서 쉬십시오. 너무 답답하면 나와서 여기로 가면 편의점 있어요. 무슨 일도 저한테 카톡 하시고 침대가 넓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일로 둥글 절로 둥글 하시면 편히 주무시고 네네. 우리는 내일 뵐게요 신랑님. 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임신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저도 안 가자고요. 임신 아니에요. 아 방금 임신 축하한다 그래서 내년은 공주님 하나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임신을 해요? 음식 냄새 때문에 어 음식 냄새 때문에 입덧하는 게 임신 초기 증상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피디님도 아시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셋째예요 셋째. 네지씨 셋째. 직원분들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저희들은 서로를 돕고 존중하니까. 오늘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하루 예고가?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 사항은 여기서 신랑님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실장님은 숙소로 들어가셔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이제 기숙사 가서 그냥 누워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랑이 베트남까지 찾아와서 전부 다 이렇게 케어 받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할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그러면. 네. 피디님도 푹 쉬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푹 쉬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피디님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가서 일찍 잤어요. 저도 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아, 지금 저희 기숙사 앞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교육도 해주나요? 신부님들?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한국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신부 집들이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 학원을 다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엄청 큰 길이 들어서고 있죠. 어제 우리가 하다만 얘기가 있는데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할 때 걸러야 될 업체 고를 때 주의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요 11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신랑님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2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업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800만원, 900만원 받는 업체도 있고요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가격은 각자들 결정하는 건데 800만원과 900만원을 받는 업체는 왜 그렇게 싸게 받을까요? 그러네요. 왜 싸게 받을지 궁금한데 가격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 신랑을 어떻게라도 베트남에 데리고 가면 다른 방법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신랑님한테 피해 사례를 들었는데 900만 원에 하고 베트남에 갔대요. 갔는데 1400만 원을 추가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건 어떻게 했느냐? 신부가 돈을 받아낸 거예요. 업체와 신부 간에 뭔가 약속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900만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에 가서 아내가 이런저런 사유를 만들어서 1,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만들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신랑님도 느끼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총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넘는 쓰게 돈이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혼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그런 여성과 그 결혼업체 사장님은 결혼시킬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돈만 원했던 거죠. 자동차 값이 2천만 원이면 옵션 값이 한 뭐 1,500, 2천 또 되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1,700, 1,800, 2천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요. 그들은 여성의 얼굴로 영업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비싸도 하죠. 내가 와서 이 여자 봤더니 이 여성 너무 좋아. 그러면 2천만 원에도 남자들은 하게 되겠거든요. 지금 저희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살 때 지금 우리 피디님이 주무시는 그 호텔에서 제가 처음에 3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 집을 소개시켜줬어요. 여기는 원룸이에요. 화장실, 부엌, 방이 이렇게 같이 돼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하이퐁에는 외국계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러 와서 미싱 일하러 온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살면서 공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하는 데는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네. 신부님들이 주무고 있어서 네. 방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실장님은 네, 여기를 그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임대가 되죠. 궁금한데 베트남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가 요 방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한 달에요? 그렇죠. 저희는 요렇게 방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총 임대료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아, 네. 80만 원 정도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고급 주택은 아니에요. 네. 고급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가격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세 채를 임대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우리 신부님 사채 내려오다가 보셨다. 제가 나름대로 방 배정할 때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신랑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월급이 300만 원 대가 있는 분들이 있고 500만 원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5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끼리 300만 원 버는 분들은 300만 원 분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않게. 그렇죠. 왜 그러면 월급 500만 원 받는 분이 선물할 수 있는 것과 300만 원 버는 분들은 500만 원 버는 분들의 선물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는 어쩔 수 없이요. 선물 받으면 자랑합니다. 아, 나 우리 남편이 이거 해줬어. 그러면 옆에 있는 신부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오빠 나도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런 역량이 있어서 제가 조금 어쩔 수 없어. 근데 기숙사의 장점도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그겁니다. 한 신랑님이 어떤 선물을 해주면 다른 신부들한테도 그 역량이 미쳐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제 아내 집이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집에 가 있고 제 아내가 지금 피디님 찍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다 설명했더니 오빠 오늘은 그럼 하얀 거 입으라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얀 거 입었어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는 분인가 보네요. 옷에 관심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내도 옷을 굉장히 멋쟁이로 입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옷을 좀 가끔 사놓습니다. 아, 아내분도 이따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 아내는 안 와요. 제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이제 아들 그렇죠. 보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국의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가입비 따로 그리고 성혼이 됐을 때 성혼 사례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국제결혼은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돈을 나눠서 받아요. 지금 피디님 말한 대로 뭐 가입비, 성혼비 이거를 그냥 계약금, 잔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다수는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이렇게 세 번 나눠드려서 잔금은 신랑님한테 시간을 좀 드립니다. 돈을 세 번에 나누는 게 신랑님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요? 돈을 빨리 다 주기보다는 잔금이 좀 남아있으면 암만 해도 신랑님도 협상 테이블 중에 한 가지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보통 결혼업체는 계약금, 잔금으로 빨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아까 전에 다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받는 돈은? 신랑님이 여기 베트남에 오셔서 먹고 자는 뭐 방세라든지 그리고 장인장모님네 집에 가서 과일 바구니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게 1,200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죠.
아, 되어 있어요. 다. 다 되어 있죠. 다 포함해서. 아. 그러니까 신랑님들이 국제결혼 회사와 계약서를 쓰실 때 그 네.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갖고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받는 1200만 원에 내역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랑님이 내가 준 돈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내용이 있고 네. 결혼 회사가 받는 돈이 있고 신랑님이 직접 쓰셔야 될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랑님이 베트남에 왔는데 내 아내한테 내가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 내 아내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가방도 사주고 싶다면 그건 신랑님이 직접 계산하셔야 되는 돈이고 약혼식을 할 때 내가 그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용돈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용돈 정도를 직접 주시려고 하겠죠. 그걸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진짜 최근에 뉴스 기사에 신부가 전 재산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신랑님이랑 실장님이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우리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신부님의 가출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부님이 어떤 이유든 가출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그런 걸 가장 걱정 하죠. 국제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여성이 나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제3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포항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방송이 나왔었어요. 베트남 여성이 우리나라 입국했는데 그 여성이 병원에 가가지고 베트남 남성과 연애하는 사진이 찍혔었다. 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안 좋은 사례예요. 신랑님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이 남성과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랑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미 한국에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용당했다라는 이런 상처가 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성일수록 속마음을 절대 내비치지 않죠. 바보가 아닌 이상 결혼 업체라든지 주변 누구한테 나는 제3의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신랑님들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도 이혼할 수 있고 어떤 두 사람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랑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제결혼하면 그걸 가장 걱정들 하는데 사실 그게 베트남이 1등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나라를 지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퍼센트율이 더 높아요. 베트남 국제결혼이 현재 1등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상 베트남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좀 어두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가장 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혼업체가 실상은 신랑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보통 1년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1-2개월, 베트남에 7-8개월,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한테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부가 우리나라 입국하면 필요한 절차라든지 또 두 사람의 처음 3개월 적응 기간이라 해도 되나? 그런 기간들 때 조금 오해 같은 것들 저는 신랑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다문화 센터 가면 베트남 통역이 있는데 그 베트남 통역은 언어 수준이 높아요. 네. 우리나라 토픽이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5급이 있어야 그 다문화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급 정도면 한국의 일상 언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전문 언어는 몰라도 그래서 신랑님과 신부님의 아마 대화를 90%는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이 걸려서 병원 가기 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한 달이면 두 사람 간에 오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역과 같이 한번 미리 상담을 하면 오해를 빨리빨리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님들도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피디님하고 저거 라면 끓여주려고 일찍 일어나서 루비는 감사합니다. 신부 집에서 살거든요. 아, 루비님도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루비 같은 경우는 건터 남쪽이에요. 요번 신랑님은 북쪽 하이퐁 오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혜진이는 요 하이퐁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신랑님을 담당하고 루비는 옆에서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님이 남쪽 호치민으로 오시면 이 루비가 담당을 해요. 루비는 남쪽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루비는 이 하이퐁으로 오면 우리 신부 방에서 같이 자요. 근데 신랑님이 오셔서 루비님한테 반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님들한테 빨리 말하죠. 네.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리액션도 좋고 싸글싸글 잘 웃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피디님 어제 혜진이도 봤었잖아요. 네. 혜진과 루비 누가 더
결혼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말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각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여성의 장점이 나한테도 장점이라 느껴지면 그 여성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여성이 장점인데 피디님한테는 장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다 이제 만나봐야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밥 한 끼 해보면서 더 판단이 쓰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하나한테 나한테 권해줬는데 그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국제결혼한 신랑님들이 외로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외롭게 사셔서 이렇게 정에 약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정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트남은 가족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근데 실장님 궁금한 게 베트남은 보면 이렇게 대문이 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오시면 어느 집을 가든 요게 있어요.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빨래 여기서 빨래 하지 않고 자 네.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이 오토바이를 이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아 그러려고 대문이 아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부터 좀 도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오토바이는 비싸기 때문에 밖에 보관은 안 하고 옆에 보시면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 신부님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문을 못 열겠고 자 이렇게 네. 오토바이를 이 안에 두는 거예요. 아 훔쳐가지 않게. 그렇죠. 궁금한 게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공주권을 따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실거주를 2년을 해야 돼요. 네. 신부님이 우리나라에서 2년을 살았는데 베트남에 한 달을 갔다 왔다 그러면 2년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한 달 더 있어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년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며 네. 한국에 실거주 2년을 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갖춰진 거고 그 외에 이제 절차들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검색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점점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한국의 재혼 남성들은 내 두 번째 결혼을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한국 여성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결혼도 꼭 한국 여성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덜 하시고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혼남들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뭐 실망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스펙이 조금 안 좋다 보니 차선책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사정들은 있는데 남성들은 결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여기 학원이 있어서 학원. 신부님들이 네. 한국말을 기본적인 건 배워서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가도 언어가 안 되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랑님의 노력이 필요해요. 방관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신부 혼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암만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발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말을 할 때 신랑님들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면 신부님 발음이 좀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 스스로 해라 하면 제가 우리 신랑 신부님한테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제 친한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은 한국에서 한 십몇 년 살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내가 아는 여자인데 한국 남자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농담삼아 맨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빠가 데리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네. 저한테 농담한 거죠. 네. 오빠가 데리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네. 이 말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 말을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오빠 나 영화 보면서 배웠는데 드라마 보면서 배웠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하려면 드라마, 영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겠어요? 신부님들이 신랑님들 출근하면 드라마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기에 있는 대충의 언어들을 리앙스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랑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게끔 도와주는 경우에는 잘 살 수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님이 신부님 발음이 어떻든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제결혼하는 신랑님들이 걱정하는 게 언어죠. 우리가 아직 언어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근데 당연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재밌어요. 힘은 든데 재밌어. 그게 말이 이상하죠. 피디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하고 네. 얘기하면 어때요? 귀엽죠? 네 그렇죠. 말이 안 통하지만 귀엽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부님들이 현재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어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하는 한국말이 신랑님들이 들을 때 점점 깜짝 놀래요. 이런 말을 하네. 오늘 하루 배워가는 모습을 신랑님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또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난을 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면 칭찬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을 처음 좀 배워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예의 없게 잘못 얘기를 해서 이 사람 기분 나쁠 건가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가장 편한 남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한테는 내가 실수해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랑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신랑님이 신부의 한국말을 듣고 잘못된 거 웃으면서 제발 신랑님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신부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무뚝뚝한 분들이 힘듭니다. 지금 이 앞에 요거는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2층,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미용실인데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 인사예요. 요 동네에서 한국 사람 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 사장님의 여동생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라고. 차에 탈까요? 아,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랑님 만나러 가죠. 우리 신랑님 지금 좀 심심하셨을 것 같아. 네.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7년 전에 이제 처음 살 때였어요. 처음 여기 살 때 심심하잖아요. 이 친구 미용실 아내의 여동생을 저를 소개시켜 주고 싶었나 봐요. 오빠 여기 사장님 뭐 이렇게 여동생 또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많은 사람도 없어서 만났죠.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몇 살 차이 났어요? 아, 진짜 말하면 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개념으로 저는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 위에 언니가 있어요. 네. 만약 그 언니를 소개시켜 줬다면 저 결혼 저 제가 관심 갔었는데. 아내분 아니 아 저 아내분이 그 보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나이는 너무 어렸고 그 누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언니를 소개시켜 주지 않고 그 밑에 동생을 저를 소개시켜 준 건데 만약에 그 언니를 소개시켜 줬다면 아내분이 다른 분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그때 좀 재밌었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하는 베트남 말 표현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나단 님이라고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흑인 분이 한국의 정서대로 말을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오신 신랑님의 직업이 수의사잖아요. 제가 수의사라는 베트남 말은 몰라요. 네. 근데 내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의사라는 말은 빡시예요. 네. 빡시는 의사인데 꼰쪼는 개예요. 네. 그래서 빡시 꼰쪼 그러면 개의사. 아르는 듣죠. 네, 네. 아르는 듣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베트남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베트남 말로 이번에 배웠습니다. 빡시 두이? 이게 수의사라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말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오빠, 처음에는 오빠는 빡시 건조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말했어. 건조 빡시라고 했어. 루비야 너 그거 네가 잘못 아는 거야. 야 오빠가 빡시 꼰조했지 꼰조 빡시 이렇게 안 했어. 지금 이 말뜻이 보면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어순이 반대예요. 빡시 꼰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 의사라고 되는데 꼰조 빡시 하면 의사 개 의미가 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아, 뭐 개 같은 의사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죠. 짭새? 그쵸. 네. 베트남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베트남 교통 경찰들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요. 방은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꼰쪼는 개예요. 네. 베트남 말로는요 꼰쪼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노란 개새끼. 아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저 남발 가린 거 보시면 왜 가렸는지 알겠어요? 왜요? 아 불륜? 우리나라도 가려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랑님 나오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님하고 11시에 약속했으니까 먹은 거는 그냥 밖에 놓으셨다는 거죠? 현관에? 현관 어차피 여기 비상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제... 식사는 하실만 하셨어요? 네, 어제랑 똑같이 말씀하세요.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스카이 식당으로 안내를 해. 스카이 식당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여기서 많이 살아요. 여기가 이제 한국어 거리예요? 그렇죠. 제 지금 우리는 맨 끝에 와 있어요. 한국 식당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신랑님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네. 여기 괜찮아요. 베트남식으로. 베트남 음식은 좀 입에 맞으시는 편이에요? 중국 가면은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KFC 롯데리아 베트남식으로. 베트남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말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안 됐다. 가이드가 네 명이나 있는데. 뭐 오실 때 이런 신부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준은 있으세요? 한국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 저 이런 질문 해봐도 되나? 강아지들도 딱 보시면 성격이 다 다르나요? 아니 품종별로 성격이 좀 있어요. 품종별로? 네, 개를 키우는 사람 성격을 닮아요. 다 보고 배우는 거. 저 우리 혜진이 집에 가면은요 이만한 아주 검정색 무서운 개가 있어요. 로또와일러. 로또와일러는 그 투견이라서. 이거 투견이에요? 사냥. 네. 딱 보시면 아시네. 손으로 라면 끊었어요. 오늘 우리 피디님이 그러는 거야. 아침 라면 맛있다고.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회사가 잘 맞는 거라고. 우리 그 라면 만든 회사가 맛있게 만들어놨고 루비는 물 조절을 잘했지. 아, 물 조절이 근데 90%예요 중요하죠. 핵심이야 핵심. 맛있게 드세요.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친부님 모시고 아이온 가서 쇼핑하고 저녁 먹고 오늘 일정 끝. 자 가자 계산하고. 그럼 이제는 신부님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님 퇴근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신부님은 직장 생활을 아직 그만 안 두셨었는데 네. 신랑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어제 이제 신랑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 그냥 뭐 바로 그만두겠어. 오늘 하루 정도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신랑님도 이해해 주셨고 저희도 신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럼 그만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한테 이제부터 꼭 책임지셔야 된다고. 그렇죠. 잘 다니는 직장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부님이 한국에 가는 경우에 한국에서 일을 구하기도 하나요? 그러는 분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에 직업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부님이가 대신은 아는 사람 예약해서 5시 반으로 회원에서 만나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5시까지 3시간 할 일이 없어. 회장님은 마사지 좋아하세요? 저희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를 한번 가볼까요? 혜진아 거기를 가자. 혜진이가 단골 서비스입니다. 우리 글로 갑시다. 제가 이렇게 좀 따라다녀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바쁘시네요. 왜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주된 일은 비슷한데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서 저는 최대한 신랑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죠. 아, 그러려면 이제 베트남 현지에 뭐가 있는지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진이, 루비가 저를 다 도와주죠. 시너지가 좋네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베트남 현지인이 저를 얼마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랑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 피디님도 느꼈겠지만 저희는 저희 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신부들한테 너무 압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막 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주고 신한테 설명을 해주죠. 신랑님들은 국제결혼에서 베트남 왔을 때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도 싶어들 하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대부분 이런 스탠스예요. 피디님이 베트남에 와서 신부를 만났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어요?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당연하죠. 아까 우리 신랑님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제가 저녁에 떡볶이 그런 데를 갈까요?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이랬을 때 내 아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해줬으면 원하는 시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네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불편한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두 분은 지금 처음 출발했거든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배려와 양보가 필요해요. 우리 신랑님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데 그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받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통역들은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랑님한테만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살 테니까 다 같이 하실래요? 피디님이? 피디님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통역들 만세 할 것 같은데? 담비야, 피디님이 너희도 마사지 해주겠대. 혜진, 루비, 담비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피디님 아주 싱싱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시는 거예요? 피디님하고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상담 전화가 하나 왔어. 예, 안녕하세요. 신랑님 사는 지역은 어디세요? 우리나라에? 아, 신랑님 대구시구나. 예. 신랑님이 괜찮다면 제가 대구역까지 갑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전화 업무하고 한국 들어가면 미팅 날짜 잡고 이렇게 그렇죠. 진행하는 거네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상담 전화 오면 상담해서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직접 얼굴 보고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마사지 도착했어요. 도착한 건가요? 예. 내리실까요?
담비님, 여기 실장님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분 38살이에요. 네. 이분이는 32살. 저분이는 21살. 아, 근데 21살. 이제 만났어요. 근데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저분한테 그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합니다. 헬로. 여기 제모 전부네요. 이게 피부 관리도 해주고 베트남 여성들이 생각보다 여기 잔털이 많아요. 기계로 찌지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줘요. 분홍색 입은 분이 여기 사장님. 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은 남쪽 여성이에요. 남쪽에서 여기로 일을 하러 오신 직원분. 저 우측에 요 동네 여성. 실장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혜진이, 우리 담비는 요 동네 사람이에요. 요 동네 살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놀러 왔죠. 이따가 신부님 만나러 가시잖아요. 네.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갓댁 가서 놀고 싶어요. 아, 지금 빨리 가세요? 네네. 근데 부스 찾아가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기다립니다. 신부님이 회사 일도 인수인계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쁘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에 와서 말이 좀 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번역기가 많은 말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걸 절대 신임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해바라기 까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다람쥐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더러운 쥐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확 나가지고 번역기 쓸 때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 번역기는 간단한 의사표시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악플을 보고 나면 잊혀지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부, 신랑 다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이게 오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단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아요. 여기는 저, 좀 건전한 마사지네요. 저 우린 진짜 건전한 마사지 온 거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낭에 가면 유명한 베트남 남성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대요. 그곳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다낭 여행 가면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는데 아,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남성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어... 그 남성들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테크닉이요? 그 테크닉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사지 외적인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은근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한국 남성 두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남성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밝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색도 해보고 아시나 봐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다낭을 여행만 가봤지.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럴까? 설마?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곳이 있나 보구나. 한국에 있는 거 베트남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디님 그거 아세요? 뻥튀기. 베트남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뻥튀기가 베트남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튀기는 기계 네. 모양이 네. 다르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신랑님들이 베트남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있고 한국에서 안 되는 거 베트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그렇죠. 실장님 베트남 여성들도 나름 한국에 대한 판타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남성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랑님이 잘생겼다면 신부가 웃을 테고 신랑님의 외모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면 신부들 표정이 무표정할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신부들이 보는 건 꼭 하나는 있습니다. 무서운 남자. 무서운 남자? 쉽게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시집가야 되는데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남성의 폭력성. 무서운 남자. 저 남자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여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꼭 하나 보는 건 너무 무서운 남자는 피하고 싶죠. 그래서 신랑님들이 온화하고 심성이 좋은 분들은 다 알아봐요. 우리 신랑님들도 신부님의 인성, 아, 이 여성은 좀 선하고 좋은 심성을 갖고 있다 이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나이 차이가 15살, 20살 이렇게 나도 베트남 신부님들은 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여성도 젊은 남성과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베트남은 일찍 결혼을 선택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좀 늦게 선택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나이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친구들도 이 국제결혼을 고심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들과 다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늦게 결혼하는 한국과 일찍 결혼하는 그 베트남의 시간적인 문화가 딱 맞아가지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또한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죠. 내가 20살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은 외적으로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베트남의 똑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작게는 5년, 크게는 10년 정도를 젊게 보입니다. 아마 피디님도 베트남에서 피디님의 나이보다 몇 살은 젊게 볼 거예요. 아까 끝에 앉아 계신 여성분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호감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또 음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의 문화로 인해서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도 잘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 젊은 층이 모르지를 않더라고요. 또한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척이든 동네 언니든 선배든 후배든 그래서 한국에서 듣는 정보가 있어요. 한국 가서 살아봤더니 좋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쁜 얘기보단 좋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당사자가 국제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국제결혼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그걸 신랑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20살이란 나이에 국제결혼을 스스로 선택할 확률은 좀 낮아요. 아마 그렇게 젊은 여성들은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직업이 요 정도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맞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는 남성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낮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으로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신랑님을 만난 신부님은 우리 신랑님 잘 만났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직업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이 여성은 우리 신랑님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여자도 신랑님을 잘 만나야 되고 신랑님도 여성을 잘 만나야 되겠죠. 저 궁금한 게 신부님이랑 연을 맺는 게 이틀 걸리시는 분도 있고 3일 걸리시는 분도 있다 했잖아요. 몇 번 정도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평균값 같은 게 있을까요? 대다수는 하루에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속성 결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이제는 약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도 내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결혼을 약속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3-4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여성과 진정한 결혼 의사가 있을 때 서로가 혼인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을 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이제 필드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은 베트남에서 이 업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옆에서 같이 돈 벌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정말 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은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베트남의 삶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한국 남성을 봉으로 생각해서 돈만 착취하려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남성들과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랑님들을 유혹해서 결혼시켜서 신한테 돈만 빼내는 방법들 그들한테 봉이죠. 그러니까 악용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베트남에 와서도 이제 모든 한국의 이제 신랑분들이 다 100% 결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한국 남자 스타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무서운 남자, 너무 폭력성이 강한 남성이거나 두 번째, 매너가 없는 남자. 여자들이 봤는데 이 사람은 불친절해 보이고 여성을 배려하는 느낌도 없고 마지막 하나, 지저분한 남자. 여자들은요, 지저분한 걸 너무 싫어하던데요.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살이를 조금이라도 빼고 오면 신부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신랑님은 현재 살을 빼고 계세요. 그분은 살을 빼고 베트남에 오기로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뚱뚱한 남성을 좋아하는 베트남 여성의 퍼센트는 낮아요. 여성이 10명 있으면 제가 느낀 건 8명은 뚱뚱한 남성을 싫어하고 2명 정도는 뚱뚱한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에서 신부를 찾는 것보다는 80%에서 찾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한테 그랬죠. 살 빼고 오시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살을 빼시면 신부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오신 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담비야, 지금 들어온 분은 손님이니 여기 직원이니? 아, 저 친구는 여기서 배우는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견습생, 여기서 배워서 오픈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경력이 몇 년 됐다 하셨죠? 제가 한 9년 정도 되었어요. 9년 정도? 지금 경력이 9년 정도 되셨는데 네.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만날 때 이런 베트남 여성을 만나면 잘못된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진 여성분들도 베트남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한국 신랑분들한테 아 이런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특징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베트남 여성은 요새 많이 페이스북하고 야로도 하고 네. 이거 그거 저거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은 하루 중에 계속 못하가는 그거도 좀 많이 나쁘고 아 이 말이네요. SNS에 하루 종일 빠져 계신 분들을 보고 한국인 신랑분이 좀 기분이 나빠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부가 한국에 입국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늦게 일어나는 게 그것도 좀 그렇다고 왜냐면 한국 문화는 아침에 꺼우 일어나서 신랑님한테 밥을 주고 신랑님이 출근하고 왜냐면 베트남 시간하고 한국 시간하고 한국에 입국 시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는 한국 9시 되면 베트남 7시예요. 보통은 베트남 여성은 7시 아니면 8시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국 가서면 한 10시쯤에 일어날 거예요. 그거 때문에 또 많이 시어머님 분들도 그 불만 많이 해요. 아, 베트남 여성분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게, 네. 안 좋다. 네. 어떤 분들은 신랑님이 돈이 좀 절약해주고 어떤 분들은 이벤트 같은 거 비싼 거 화장품도 비싼 거 쇼핑 좋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하루 종일 인주인이나 쇼핑 가고 막 신랑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심해주세요. 그러니까 명품이나 뭐 사치품 같은 거를 남편의 그 소득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혜진님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모예요. 안 아픈가요? 네 안 아파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세일 받으니까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네. 아 싸지는 않네요 가격이. 네 근데 그래서 세일 하니까요. 어 여기 오신 분은 그 가게 직원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네. 이 배우려고 그래서 가게 오픈하려고 며칠 있다가 오픈할 거예요. 아 여기 계시다가 돈 네. 벌어서 나가서 오픈하신 거네요? 네. 아 축하드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온 거예요? 아, 60만 동. 네. 이거는 제가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드려요. 갈게요. 네. 바이바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마사지샵 갔다 왔잖아요. 실장님은 마사지 자주 안 받으세요? 일이 없을 때 혜진이하고 담비하고 심심하면 같이 피부관리 마사지를 받기는 해요. 여기 네. 베트남이 좀 더운 나라라 피부한테 휴식과 영양을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피부관리샵이 있었어요. 네. 좀 더 고급스럽게. 그 친구 때는 제가 신랑 신부님 약혼식 전날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편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가게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남편분이 건설 사업을 해요. 집을 져주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이 남성이 어떠한 이유로 많은 돈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팔았어. 그 가게를. 그 가게가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 네. 좋은 거예요. 그 후로 그 친구가 마음을 불편해 하더라고요. 성공했을 때는 좋았는데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이 친구 그 피부관리샵이 좋은 곳에서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그 후로는 그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안 가고 있습니다. 아, 뭐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 친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꼭
이 어려움을 잘 넘겨서 다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한테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친구는 이 피부관리 기술이 좋아요. 그 친구가 6년 전에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요 좀 성형을 좀 많이 했어. 제가 그랬어요. 코를 너무 욕심부렸어. 베트남 여자분이신 거죠? 예, 그 네. 친구는 친정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친정 아버님도 약간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건물이 친정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딸한테. 근데 그것을 신랑 때문에 팔아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6년 전에 그 친구 친구들하고 여성 3명과 하루매일 놀러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절에 가야 된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네. 나중에 알았던 일이 어떤 것이면 이 친구의 남편이 의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행했대요. 아... 우리는 정말 친구뿐인데 남편이 의심을 해서 하룬보이에 미행을 했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시장님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번 신랑님이 꼭 시장 구경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시장 구경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을 가서 시장 구경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신부님을 이제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신부님한테 뭐 사줄 거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랑님은 그냥 시장 구경을 좋아하는 분이시네요. 궁금해서 가시는 그렇죠 거구나. 그냥 시장 구경 단순하게. 근데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기 좋아하시는 신랑님 덕분에 저도 촬영할 거 많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요? 시장은 좋은 게 흥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더 주세요 뭐 이런 흥정이 가능하고 가시면 우리나라 옛날 시장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보통 베트남은 12시부터 2시는 잠을 자는 시간이고 한 4시는 넘어야 조금 시장이 이제 저녁 장사 준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에 좀 낮잠 자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내세요. 신랑님, 저 피디님, 베트남 저게 지금 빵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건 베트남의 아주 기본 아침 식사를 이 빵으로 하는데 이 빵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500원 정도. 요 빵 하나가 500원인데 한번 맛을 봐보세요. 피디님도 하나 각자 맛을. 아, 이게 반미구나. 예. 요 빵이 이게 오리지널. 이 빵은 잼을 찍어 먹으면 좋은데 피디님 그거 아세요? 베트남 사람들이 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장은요 약간 소매 튀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고 제 친한 친구가 여기서 휴대폰 잊어먹고 막 울었어요. 통역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시장 와서 그 물건 바가지 씌일 일 없을 것 같아요. 피디님 우리 통역 3명 중에 흥정을 최고 잘하는 통역은 누굴 것 같으세요? 왠지 혜진님이 흥정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는요 물건 잘 깎아요. 혜진님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 불렀는데 얼마로 흥정하신 거예요? 제가 1kg에 25,000 넘는데 네. 2만 넘이라고 깎았어요. 아, 5,000 넘 깎으신 거예요? 네. 많이 깎은 거예요. 네. 사람 많죠? 엄청 많아요 사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네. 보시면 네. 옛날 생각 나실 거야. 우리나라 옛날 80년대 시장 풍경이죠. 또 베트남의 오징어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침 일찍 돼지를 잡아서 하루에 다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아니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고기 개고기 베트남 사람이 좋아해요 고양이. 아 그래요? 아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문화랑 똑같은 거네. 고양이 못 먹는데 여기 고양이 먹잖아요. 고양이 맛있더라고 비싸고요. 여기 있는 건 진짜 나이키예요? 아니요 가차예요. 이벤트는 여기 안 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아이폰밖에 없어요. 이 손님 아이폰밖에 없거든요. 안녕.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하이퐁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하는 음식이에요. 또 하나. 위에는 여름에 안 팔아요. 가을부터 겨울 팔아요. 우리 무슨 파죽에다가 뭐 이렇게 눈을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마꼬. 국물은 생강이 넣어서 설탕하고 국물 끼르거든요. 이름이 뭐죠? 네. 수이진. 수이진? 네, 수이진.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 한번 먹고 가죠. 이게
사람들이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 네. 그래서 이게 먹으면 네, 좀 나아. 우리가 먹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야채를 파시는데 이렇게 파셔서는 많이 못 파세요. 할머님한테 그냥 못잠이 드린다 그래.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시라 그래. 갑시다.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일도 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자주는 안 하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이렇게 팔아서는 돈도 못 벌고 이게 저 제대로 계산하면 우리 돈 2,500원이에요. 네. 근데 2,500원 파셔서 할머니가 벌기가 어렵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지금 저기서 혼자 이만큼 갖고는 돈을 못 벌어. 그럼 얼마에 사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5,000원. 아. 좀 더 계산해드렸지. 신원님 이거 타세요. 이따가 아이온에서 만날게요. 우리는 뒤에 갈까요? 이따가 만나. 저는 이제 큰 돈은 아닌데 가끔 가다 이렇게 판매하시는 할머님들이 우리나라 돈은 5,000원에서 10,000원 갖고 한 분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여력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 돈까지는 저도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장 구경하고 예. 그러면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온몰 쇼핑센터라고 오늘 극과 극이네요. 시장 구경과 최고 좋은 쇼핑몰을 가는 거예요. 최고 좋은 쇼핑몰은 아까 전에 신부님 퇴근하시면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신라님이 이제는 좀 시원한 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가 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우리 신부님이 올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오전부터 우리가 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조금 쉬고 싶을 때도 된 것 같아요. 신랑님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처음 보는 모습들이라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가서 조금 뒤에 신부님이 오면 같이 쇼핑을 할 거고 저녁을 같이 먹을 거예요. 아까 들어보니까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지금 신랑님은 지금 우리들보다는 신부를 보고 싶죠. 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국제 결혼 회사들이 다 이렇게 신랑님들이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대다수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맞선 볼 때만 신랑님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역들하고 그냥 알아서 노르라고 돌아다니라 이렇게들 많이들 해요. 어떤 회사는 통역도 안 붙여줘요. 그냥 신랑 신부 둘이서 막 놀러 다니라고. 신부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 회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저기 피디님 여기가 하이퐁의 일본 기업인데요. 네. 아이온이라고 엄청 큰 쇼핑몰이에요. 지금 여기 신랑분이랑 같이 여기서 만나게 나온 거죠? 그렇죠. 저희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하고 루비가 지금 안내하고 있고 자,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조심해서 넘어오세요. 피디님 제가 혹시 베트남에 오는 한국 남성들을 위해서 요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지금 택시가 지금 이렇게 세 대가 섰죠. 우리는 요 앞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차가 지금 맨 마지막에 왔죠. 여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아니라 도착한 순서. 근데 내가 지금 두 번째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여기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차가 첫 번째인데 근데 그 차는 세 번째 왔는데 맨 앞에 주차를 한 거야. 주차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도착한 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 남성들이 여행 왔다가 왜 그러지? 이렇게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려는 커피숍은 여기예요. 우리 여기 앉을까요? 네. 오빠하고 매니저님은 빡치우르.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커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그 커피라고 네. 커피에 계란이 있는 커피가 있고 쌍화탕인가요? 쌍화탕은 아닌데요 네. 그건 하노이 가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 하이퐁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네. 근데 이 하이퐁에서 유명한 커피는 빡시우라고 이따가 피디님도 보시면 달짝지근한데 맛이 괜찮아요. 이따가 한번 맛을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신랑님이 저한테 실장님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실장님 저 밤에 제 아내를 한번 웃기고 싶은데 좀 재밌는 베트남 말을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쪼바오
이 쪼바오가 넣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뭐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모토 넣고 모토 넣고 근데 네. 남녀 간에 쪼바오 그러면 넣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우리 신랑한테 너무 긴 말은 안 될 테고 네. 아주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말을 가르쳐줬죠. 네. 쪼바오 드어콤. 드어콤 보면은요 네. 대나요예요. 네. 대요? 아. 콤은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넣어도 되나요? 이해 가셨죠? 아, 신랑분들한테 그런 팁까지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저 오늘 밤에 베트남 말로 야, 농담하고 싶다. 잠자리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재밌고 우리 신랑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어렵지 않죠? 제가 그냥 하나씩 가르쳐. 드억. 드억은 돼요. 컴은 물어보는 거예요. 쪼방은 넣다. 그걸 다 해석하면 뭐예요? 넣어도 되나요? 아... 그 그러면 신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거는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뭐 가장 최고의 말은 뎀엿? 아 뎀엿 뎀이라는 건 이쁘다는 건데 네. 엿은 최고라는 거예요. 아, 최고 뎀엿. 너는 최고 이쁘다는 얘기예요. 피디님 신랑님 요게 박치우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아주 시원해요. 담비님은 이 국제결혼 일을 하면서 한국 남자분들 많이 만나봐서 어떤지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동생 같이 이야기 해볼래요? 아는 동생분이요? 어. 부르면 오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부를게요. 아, 그러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때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이따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아. 그래요. 이따 제가 전화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신부님이 오셔서 쇼핑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뭐 인수인계 다 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실 오늘 저녁이 저 두 분의 첫 번째 식사예요. 신랑님 거? 그래? 오 괜찮네요 신랑님. 오 루비야 안내를 해드려. 내 여자도 나왔어. 신랑님 한번 입어보세요. 네. 신부하고 괜찮네. 신부님은 벌써 얼굴이 엄청 빨갛네. 낮에 좀 태양을 맞췄을 수 있어요. 술을 먹은 건 아니시고 우리 신부님이 술 먹고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아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좀 전에 붉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 지금 부끄러워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의미였어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얼굴이 지금 해서 좀 태양이 좀 그을렸나?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신랑 신부님이요? 그렇죠. 뭔가 두 분 다 때가 안 묻으신 것 같아요.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신랑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네. 신부님은 신랑님한테 양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욕심 많고 양보 안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 사람이 의견 충돌 났을 때 누군가 양보하던 아니면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어렵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제 쇼핑센터에 있으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좀 관찰을 해봤어요. 예. 근데 나이가 뭐 20대 초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거의 다 아이를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베트남에 좀 일찍 결혼하니까 자녀들을 좀 일찍 낳는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신부님 이쁘시네. 신랑님도 어울리는데요? 예, 괜찮네요. 옷이 이쁘네. 아예 신부님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환전해 놓은 걸 드린 거예요?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죠. 어때요? 신랑님 이렇게 똑같은 옷 사서 입어보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한국만 커플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 여자분들도 좋아한대. 아, 그래요? 신부님이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분들이 네. 잘해요. 신부가 막 판단 못해. 너희들이 설명해서 신발, 가방, 쇼핑을 이렇게 신랑 신부님이 좀 고전하는 게 보이면 중간중간에 실장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라 코칭도 좀 해주시는 거네요. 신부님이 나이가 젊고 여기를 많이 안 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내해 주는 게 좀 중요하죠.
신랑님, 신부님 만나셔서 저렇게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보람을 느끼죠. 저 두 분은 잘 소개를 해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사람이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신랑님도 신부님한테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신부도 그거에 대한 하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웃어주잖아요. 맞아요. 둘이 보시면은 여기 영상에 좀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그러면 이렇게 쇼핑 끝난 다음에는 같이 식사하는 그렇죠. 시간. 그렇죠.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우리 통역들이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는 옆에서 두 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신랑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다 떠먹여 드리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희 통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장님은 이렇게 신랑 신부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좀 지루하진 않으신지? 저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제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요 상황에서 뭐가 됐든 제가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그 다음 일을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돼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그래야 요 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역들은 그 결정을 못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해야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 시키는 사람이 좀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을 시키는 분은 다 이제 일정, 시간 이런 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더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이제는 좀 익숙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루하루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순간순간 변수만 우리가 조금 조절해주면 돼요. 제가 신부님들, 우리 신랑님들 쇼핑할 때 최대한 제가 화장품은 쇼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화장품은 너무 돈이 많이 나와요. 한번 여기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40만에서 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님들이 부담이 돼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신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신랑님이 상관없어요, 저 아내가 원한다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들어가요. 어때요?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업에 장점이 있다면? 이 업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제가 정말 큰 일을 했죠. 신랑님, 신부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보람이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쇼핑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이거 지금 한국의 그 두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보세요, 줄 서 있죠? 와,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와, 여기 와서 성공했네요, 두끼. 성공했습니다. 두끼 대표님 영상 보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여기 어느 식당도 줄이 안 서 있죠? 그러네. 근데 여기만 줄이 서 있죠? 한국의 두끼 대단합니다. 한국 프로그램도 나오네. 야, 와. 여기 음식 맛없는데? 스무는 여기 한. 그래? 그럼 먹어. 예식장에서 뵐게요. 루비하고 혜진 오면 잘 안내해드리고. 재밌게 해드려야 된다. 네. 내일 봬요. 안녕. 실장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신랑님, 신부님 이렇게 일정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 신부님 식사 같이 하고 신랑 신부님 제가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다가 내일 약혼식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침 일찍부터 저 밥 먹이고. 전 그런데 오늘요, 네. 아침에 우리 오징어 짬뽕 먹었던 게 최고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까 전에 네. 제가 담비님한테 보통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친구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가자고요. 예. 담비야, 네가 약속했니? 네, 맞아, 약속 잡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바로 약속을 잡아주신. 되게 베트남에서 인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도 많고요. 네. 동생분들도 많아요. 이쁜가요? 예뻐요. 우리 어디서 만나? 우리가 저희 누리아오 동연꾼 중심원에서 만나요. 오케이. 실장님이 좀 이 일에 무뎌져서 잘 이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옆에서 제가 바라본 바로는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랑님 5박 6일 동안 신부님 있을 동안 기분 좋게 해드리고 맞춰드리고 챙겨드리고 왔다 갔다 해드리고 이런 게 진짜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신랑 신부님이 아직은 같이 한 시간이 없잖아요. 네. 또 그 두 분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좀 재밌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드리고 싶죠. 그럼 아직 이제 하루가 끝나진 않았는데 예. 벌써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싶네요. 그래요? 담비야 너도 고생했어. 네, 우리 입시장님은 아주 열심하게 일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네요? 아까 그 미용실에서 오픈하셨다는 그 하얀 피부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어, 우리 피디님이 잘생겨서? 아니 그분들이 고맙게도 구독도 눌러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려가지고 좀 쉬셔야 될 텐데 아 저는 담비가 아까 이렇게 소개해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저도 이 친구들 몰라요 다행히. 우리 담비가 친구들이 많아요 오래간만에 개소리를 들어보네 실장님은 이렇게까지 이 업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 마지막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한테 그분들한테 전 잘 안내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직업이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피디님도 나이가 50이 넘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구한테인가 제가 좀 잘 했다라는 고마움의 표시 그러니까 제가 결혼시켜서 우리 신랑님들이 임신한 경우는 꼭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메시지 하나 받을 때마다 제가 잘했구나 좋은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줬구나 그게 제 마지막 제 저한테 큰 보람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세상 태어나서 뭔가 하나 일은 하고 가는구나 엄청나 뭐 큰 거는 없어도 그 아이들은 저로 인해서 출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 인사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대부님이시네요 대부님 그렇죠 제가 아직 신부님들한테 이런 멘트는 못 해봤어요 근데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건 나중에 아기 나면 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해달라고 임 실장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유. 한국 사람들이 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 8시에 약속하면 8시 반쯤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신랑님 신부님한테 우리 신부님 몰라 우리 신랑님 아 지금 이거 실시간인 거죠? 그렇죠 녹화해서 우리 혜진이가 저한테 지금 보내줬어요 아... 이렇게 했다고 안녕하세요 네. 어 한국말 할 줄 아시네 자. 어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손님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미용실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그럼 모타이바이오 한번 할까요? 하모이 모타이바이오 뭐랑 맛있어? 맛있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 공항 99년생 24살 26살 98년생 베트남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얼굴이 좀 동안인 것 같아 나이보다 어려 보여 아, 한국도 젊으셨는데. 허거지. No problem.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지 물어봐줘요. 아, mình có biết cái gì về Hàn Quốc không nhỉ? Chỉ biết trên TV thôi. 아, 텔레비전에 통해서 좀 알고요. 한국 건물 사게. 아,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한국에 이쁜 남자 많다고. 김지. 원래 리민호예요. 아 리민호. 베트남 여성들이요 이민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보다 남자. 영영 빅뱅에. 아 빅뱅 그. 지드래곤. 지드래곤 아. 그러면 두 분은 한국 가본 적 있으세요? 안 가본 적 없어요. 뒤. 한국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아 가고 싶지. 한국 남자랑 좀 연애 경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한국 남자를 연애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Vậy nếu mà mình mà có điều kiện hay cơ hội để mà hẹn hò với người dài hạn thì mình thấy thế nào? 재밌을 것 같다. 네, 너무 막 거기 호. 기회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 기회가 있으면 연애를 해보고 싶다. 네. 한국 남자에 대해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잘 보이네요. 잘 생겼고, 성격이 재밌고. 저 굉장히 한국분. 아, 똑봉이.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구나. 아, 아는 사람이 한국 계신데요. 주변에 그러면 한국 남자분이랑 연애하시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있대요. 결혼하신 분도? 그거 알면 내가 없고, 결혼도 있어요. 결혼이란 말을 방금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결혼, 베트남어는 결혼. 비슷하네요. 지금 두 분 다 남자친구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남자친구 구한다고 여기 홍보. 아니, 광고야. Hello, em đang ế. Hello, 남자친구 없어요. 그렇게 이 친구가 좀 부끄러워서. 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아, 얘라 남자에게 방문이 나 있어서 감은. 감은. 감사합니다. 자, 내립시다. 오늘은 일정 이제 끝을 맺었고요. 네. 내일 오전에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럼 3일 만에 약혼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한테 승낙 받았고 신랑 신부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약혼식을 하고 나면 부부로서 서로 인정을 받는 거죠. 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약혼을 진행하는지 그것 좀 담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은 이제 약혼식을 보시고 별도의 결혼식은 따로 합니다. 아, 따로 결혼식. 그렇죠. 하고. 내일은 약혼식. 오늘 하루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새로이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흥미로운 하루였어요. 피디님도 오늘 가서 푹 주무시고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어제는 일찍 잠이 안 와가지고 조금 늦게 잤습니다. 왜 늦게 자셨어요? 그냥 영화 하나 검색해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많이 봤어요. 하실까요? 네.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혜진아,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요? 지금 약혼식장으로 갈 거예요. 약혼식장이요? 네, 오늘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예. 지금 신랑님이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이게 벌써 이렇게 약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이잖아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 그렇죠. 결혼을 네. 약속해서 신부님의 친척분들만 모시고 약혼식을 할 거고요. 네. 결혼식 날짜를 신랑 신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따로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신부님도 신랑님이 마음에 들어서 약혼에 동의를 하신 거네요. 경사네요, 경사. 그렇죠. 우리 신랑님 아마 지금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그럼 신랑님을 지금 모시러 가는 거예요? 아, 우리 루비는 지금 신랑님을 모시러 갔고 네. 저는 피디님을 모시러 왔죠.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랑님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오늘 몇 시에 약혼식 할 거고 네. 몇 시에 우리 루비가 신랑님을 모시고 네. 약혼식장에서 만나기로.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실장님처럼 다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랑님들이 베트남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서비스를 좀 안 좋게 한다거나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박 6일을 신랑님과 거의 일정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네. 통역도 저 또한. 근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좀 대다수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이에요. 어떤 결혼 업체는 통역 서비스를 이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3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5박 6일을 항상 통역은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통역사의 역할이에요. 이 통역사들이 신랑님이 하는 말을 최대한 신부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되고 신부의 말을 최대한 신랑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선택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결혼 업체들이 너무 통역비를 아끼려다 보니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공을 안 하죠. 한국의 결혼 회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직접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에이전시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한국 결혼회사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에이전시 간에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을 한국 결혼회사는 적게 지급하고자 할 테고, 그렇죠? 아... 그러면 에이전시는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에이전시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많은 날을 제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실장님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저희 회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절약하기보다는 신랑님들한테 통역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는 거죠. 대신 이제 실장님이 조금 더 피곤하겠네요.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건 저희가 통역이 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좀 반감이 돼요. 통역 서비스가 엄청 비싸나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역사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그럼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 1년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그냥 평균치로 얘기한다면 평균 하이폰 같은 경우는 4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복이. 지금 우리가 예식장이 다 왔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중소, 하객이 많은 데는 큰 곳에서 중간 정도는 중간 정도, 작은 데는 작은 곳에서. 내릴게요. 네. 베트남 예식장에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 이제 실장님 다 안면이 좀 섰을 것 같아요. 예, 저 들어가면 저 남자 저보고 신짜오 그럴 거래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분이 베트남 북쪽 하이폰 같은 경우 국제결혼의 80%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아마 베트남 국제결혼 치면 저분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신부님은 메이크업이 끝났고 아우자이를 갈아입으셨어요. 네.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끝나면 한복을 갈아입듯이 네. 베트남도 예식이 끝나면 아우자이를 갈아입는데 사진 때문에 먼저 옷을 입고 사진을 먼저 찍는 거예요. 아우자이가 그렇죠. 뭐예요? 아우자이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데 아우가 옷이라는 얘기고 자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옷을 보면 길잖아요. 그래서 아우자이가 긴 옷. 아, 한복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 우리 신랑님도 지금 입고 계시고. 그러니까 베트남 요 결혼식 때는 저렇게 빨간색, 흰색 두 가지 색깔을 선호해요. 신랑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꽃단장하셨네요. 네, 다들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걱정 너무 된다고? 아, 신랑님이 잘 해주실 건데요. 신랑님이랑 같이 몇 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9시 40분쯤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준비하려고 네. 여기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고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네. 화장해주는 사람 예약하고 예식장 오는 약혼식이 있다고도 예약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 입는 옷도 얘기해야 돼서 준비해요. 아우자이. 네.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는 사람도 올 거예요. 아, 사진 찍는 사람도 따로 섭외하고. 네.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오늘은. 한국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 직업을 지금 똑같이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다 해요. 통역에, 웨딩 플래너에. 네. 다 예약해서 다 해놔요. 이따가 신랑 신부 입장했을 때도 옆에서 신랑 만약 모르잖아요. 그만 해줘야 돼요. 아, 네. 옆에서 이제 가이드도 다 해주고. 네, 사진 찍을 때도 신랑님 웃으세요. 그렇게만도 해주고. 아, 네. 그렇게도 해주고. 네네네. 아, 진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 네. 아, 우리 오는 날은 좀 바빠요. 아,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네, 다 신랑 신부 준비해야 돼서. 네. 실장님, 그 통역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는데요? 경력도 네. 충분하고요. 네. 저는 베트남에 하이폰과 호치민 국제결혼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네. 북쪽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남쪽은 우리 루비가 담당을 해요. 네.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서로 도와주고. 지금 그 아버님 친척분들 오셨어요. 아버님이야? 네. 진짜 뭐? 여자가 야빙아. 진짜. 이쁘죠? 예뻐요. 우리 신랑님, 신부님. 잘생겼어요, 신랑님. 네. 이런 거 이제 보면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끝까지 행복하게 사면은 좋아요. 어, 혜진 씨는 결혼했어요? 네, 저는 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앞으로 아기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네, 두 명 만났는데요. 잘하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애 한 명 키우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애 두 명 키우면 꽤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능력 있나요? 네, 우리 신랑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 혜진 님도 돈 많이 벌어요? 저는 그냥 보통을 받고 있어요. 보통? 아, 겸손하시네. 그죠. 지금 이제 예식을 시작하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우리도 일어나서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와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베트남 음주 건배사예요. 그러니까 모타이바 요가 하나 둘 셋 건배 이러는 거예요. 보면 사회자분이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아,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그냥 포인트만 아는 건데 저 친구가 경험이 많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어쩐지. 그렇죠, 베테랑이죠.
실장님 좀 전에 예. 저 여자분 누구예요? 아, 그 가수는 베트남 약혼식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하면은 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분위기를 좀 흥겹게. 아까 보니까 돈을 주던데. 아, 그거는요. 저도 준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수들이 기분 더 좋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이거 끝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은 저희가 이제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려고 준비 중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오늘 일과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많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신랑님 좀 휴식을 충분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저녁에 같이 맥주 한 잔 먹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제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신랑님이 좋은 신부님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부님도 아까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신랑한테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치? 저 두 분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온몸에 문신이 너무 많다면 조금 안만해도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왠지 그 느껴지는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피디님도 한국 사람과 말을 주고받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의 인성을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쵸. 우리 통역들이 베트남 말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저보다는 우리 루비 혜진이가 저도 한국 신랑님들을 만나보면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어떻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신랑님한테 신랑님이 이제 최종 고민할 때 저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드립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현지 통역사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인성을 파악하는데 좀 더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우리는 언어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분들은 되게 말이 좀 부드럽죠. 신부들도 똑같아요. 좀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억센데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이고 그런 걸 성격을 다 느낄 수 있죠. 아, 이 여성은 좀 적극적인 여성이네. 이 친구는 활발하네.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네. 이런 걸 우리 통역들이 느끼죠. 저희 회사가 그런 걸 잘해줘요. 원래 우리 루비나 혜진이가 한 여성이 보는 게 아니라 두 여성이 보잖아요. 네. 통역이. 두 명이 보고 우리 통역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이제 출발을 시켜드렸잖아요. 네. 앉아서 지금 가족분들 식사하고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제가 좋은 일 했구나. 저 두 분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저 때문에 생겼잖아요. 난 그 아기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가족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신 가족들이에요. 여기가요? 네. 가족끼리 예의도 많이 나누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 사이가 안 좋은데 우기는 와도 그런 대화를 안 나눠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완전 직계만 온 거예요. 직계 그럼, 사촌 정도. 그럼 사이 안 좋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티가 나나요? 맞아. 그냥 앉아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 오지도 않고 그런 게 눈에 좀 보이죠. 마지못해 앉아있는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럼 타이퐁에 이 정도 되는 예식장이 많은 편이에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베트남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예식장 이용률은 30%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가정집을 예식장으로 그냥 만들어요. 아... 만들어서 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 전통 결혼식이라 하는데 한 70%는 집에서 예식을 하고 예식장은 30% 그러나 점점 예식장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 결혼식을 할까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식장으로 이렇게 꾸며요. 꾸며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저렴합니다. 가장 큰 건 식대예요. 그러니까 예식장 이용은 식사비가 예식장은 비쌉니다. 근데 그런 출장하는 예식 음식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실장님, 신랑님이 값을 지불한 게 여기 예식장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한테 주신 돈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아, 남나요? 분명히 우리가 이득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랑님을 저희가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랑님이 예식장 계약하고 뭐 식사비 계약하고 가수도 초청하고 MC도 초청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을 다 해주고 신랑님한테 저희 회사가 받은 돈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다 지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 일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예식장도 계약해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까지 우리가 신부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저희가 다 예매를 해드려요. 아, 그러면은 소개, 예식, 대행, 서류,
신부님 모시고 가고 비자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저희가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들은 결혼회사한테 맡기시면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거죠. 아,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옆에서 케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니까. 요즘에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비용이 좀 아깝다 생각해서 셀프 웨딩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찾아봐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모든 시간 노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돈을 좀 더 지출하더라도 예식장을 좀 더 고급스러운 데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이제 모시는 거네요. 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내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웨딩홀은 중서민이 하는 웨딩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식사가 끝나서 우리 신랑 신부님 호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호텔에 저희가 이제 호텔로까지 다 안내해드려야죠. 예, 아 그 뒤는 이제 두 분이 그렇죠. 알아서. 아. 저희가 이제 호텔까지 안내해드리고 이제 이따가 호텔 가보시면요 신랑 신부님 약혼식하고 주무시는 호텔은 조금 좋은 호텔이에요. 오늘 같이 그러면 첫날 밤 그러시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이네요. 결혼을 약속하셨고 부모님 승낙을 다 받았고. 네. 아 뭔가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래요? 갑자기. 저 두 분은 네. 잊을 수 없는 오늘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신랑님이 이제 수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8개월 뒤에 신부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부님들을 한국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한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언어는 배우고 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신부님들이 짧게는 5개월, 이제는 길게는 6개월, 5,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 합격을 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는 언어가 많이 안 통해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게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월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신랑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신랑님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이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다는 거죠. 아... 두 분이 좀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신랑 신부님 몰 호텔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외국 사람도 많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오셨네요. 지금 다 하고 있어. 기다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게 항상 이걸 그냥 꽂아 놓으시고 이거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거를 신랑님 요게 뭐 침실부터 다 돼 있고 저기서 요리도 해 먹어도 돼요. 그래서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예. 다 있어요. 신랑님 침실은 요 안이시고 우리가 빨리 나가야 돼. 신랑 신부님 펴야 돼. 신랑 우리는 6시에 이따 6시에 만나요. 또 자 나갑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오늘 우리는 인연을 만들어줬다. 자 우리도 가서 쉬자. 이제 끝난 거예요, 시장님? 그렇죠. 6시에 뵈는 거죠? 그렇죠. 6시에 이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려고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장님, 이렇게 결혼 사업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들었던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홍보가 미약하니까 고객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2년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었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국제결혼을 못하고 계세요. 코로나 2년을 우리 자영업자 분들은 버티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력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직에 예. 계신 분들 택시, 버스, 트럭, 뭐 덤프트럭 무슨 컨테이너, 뭐 레밍콘차, 무슨 특수차
이런 모든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여성을 만날 기가 쉽지가 않대요.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국제결혼을 많이 들어하세요. 그리고 또 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개를 많이 해줘요. 버스는 직장 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라든지 일반 트럭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를 소개해주는 일이 낮은데 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을 소개해주는 확률이 높아요. 직장 동료가 있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한 분이 이제 실장님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면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은 버스 기사님들이 고객으로 왔을 때 제일 행복하시겠네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고는 있죠. 그렇다고 더 그분한테 제가 이제 뭐 친절을 베푸고 더 집중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모든 저한테 부탁해주는 신랑님들은 저한테 똑같이 VIP입니다. 실장님은 통역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다가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담배는요 노란 머리였어요. 담배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름이 뭐 담비였어요? 원래 의미는 비가 내리는 단비. 근데 이것이 약간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동물 단비가 돼버렸어. 가끔 가다가 우리 신랑님들 이렇게 물어봐요. 손담비의 단비냐고. 오빠 미쳤어. 미쳤어. 단비는요 한국 노래를 잘해요. 담비야 너 그거 한 번만 해봐. 사랑의 배터리. 오케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나봐요. 와. 자, 자. 우리 루비도 한국 노래 할 수 있어요. 루비 너도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루비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게? 루비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루비를 처음 만날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빠 뚱뚱한 여자 올 거야. 정말 뚱뚱한 여자가 왔었어요. 그때보다는 그때는 아마 지금 아마 10kg? 그 정도야? 지금 10kg 빠져가지고 이뻐진 거예요. 10kg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몸무게 52. 그때는 완전 실패했어요. 동글동글해. 그럼 루비님은 이름이 루비가 된 계기가 뭐예요? 가명이죠. 베트남 이름은 마이예요. 신랑님들이 부르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 통역들은 한국 이름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혜진이도 신랑님들이 부를 수 있게 편하게 이름을 만든 거죠. 제가 처음에 만난 친구는 담비, 두 번째가 혜진. 우리 혜진이도 통역 일을 하고 있었고 담비가 소개시켜줬죠. 그러면 그렇죠. 담비님이랑 혜진님이랑 원래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친구예요. 친하는 빼드는데 친구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럼 루비님만 다른 데서 오신 거네요? 네, 저는 혼자 남쪽에서 여기 왔어요. 베트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껀터 여성이 이쁘다. 베트남은 껀터가 이쁜 여자가 많다. 껀터가 뭐예요? 도시명. 아, 껀터 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맞지요, 오빠? 아니 오빠가 너밖에 못 봐가지고.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오빠 아이폰 여자 더 이쁘죠? 뚱저에. 뚱저이라는 말이 맞아요요.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네요. 그러네요. 제가 우리 피디님하고 갈치조림 좀 같이 먹고 싶어서. 여기 갈치조림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죠. 괜찮죠. 저도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담비님이랑 혜진님은 아이가 있고 루비님은 아이가 없잖아요. 없어요. 남편도 없잖아요 아직. 지금 일하시는 게 엄청 바쁘실 텐데. 네. 연애는 언제 해요? 연애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베트남에서 만난 분이시죠? 네. 쉬는 날이 언제예요? 보통 쉬는 날은 화수목 주말은 거의 그냥 가인하러 가요. 그러면 화수목을 목에 주로 이제 남자친구분 만나시는 거네요? 만약에 시간은 이틀이나 3일이나 되면 그 가족 만나서 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0살이요. 결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없어요? 아직도 재밌게 살고 있어서. 아 재밌게 살고 있어서? 부담하는 게 무서워서.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더 재밌어. 아니야 무서워. 책임감도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책임감 가져가. 먼저 인지 가져가면 나중에 편해. 늦게 가면 나중에 책임은 오래 가. 그럴까? 그래.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이제 호프집. 네. 왔어요. 여기는 옥상 호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기 실장님 아닌가요? 어디요? 나하고 진짜 비슷하네. 왜요? 그러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좀 비슷해 보긴 한다.
신랑님들이 이렇게 요청이 많은 경우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와서 같이 다니기도 하나요? 대다수 회사들은요, 신랑님들을 여러 명을 같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혼자서 두 명, 세 명, 네 명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암만 해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신랑님을 두 번까지는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한 신랑님은 키가 엄청 컸고 한 신랑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 키 작은 신랑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신랑님들이 국제 결혼을 하러 오셨는데 저는 눈치 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신랑님들이 베트남에 오셨는데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으면 그 남자가 주인공, 나는 조연이 될 수 있어요. 신랑님들이 주인공인데 조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두 분이 주인공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랑님 두 분이 오면 한 신랑님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한 신랑님은 루비가 담당하고 담배하고 저거는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서포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신랑님들하고 있으면 같이 뭐 술 먹고 뭐 이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신랑님이 다섯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잘생긴 남자, 최고 조건 좋은 남자들은 여유롭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섯 명 중에 다섯 번째야. 그 신랑님은 불편합니다. 저는 우리 고객님들을 베트남까지 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렇죠. 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나요? 웃어. 넌 웃으면 돼. 하여튼 아니지. 그래 알았어.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통영 세 명이 다 같이 게임 하려고 그래요. 느끼는 사람은 다 같이 가는 거. 그렇지. 한 사람이 뭐, 무슨 게임이에요? 맥주를 누가 이 빨대로 빨리 마시냐. 일단 남점 줘. 일단 언니 줄게. 너 둘이서 같이. 근데 이거 액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커졌어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안으로 좀 들어오고 저 여기 봤지?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먹었어. 조금 먹은 거 같은데? 봤어. 오, 담비가 최고 빨라. 담비가 최고 빠르다. 담비야 노력해. 혜진이가 오, 혜진이 1등. 이겼어. 혜진이가 1등이야. 이겼어. 이겼어. 안녕하세요. 신랑님 들어오세요. 진짜. 쇼핑 잘하고 오셨어요? 신랑님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애기들이랑 같이 거기 있었어요. 아, 맞지. 네. 거기 크니까. 하실 거고요. 신랑님 제가 들으니까 신부님은 신랑님하고 신부 집에 가서 놀고 싶은가 봐요. 오늘 들어보니까 괜찮으세요? 오늘 손님들이 별로 못 와서 화요일 저녁에 다 모이기로 했다고. 그럼 너는 신부하고 설명해봐. 넌 이제 신부하고 네가 충분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신랑님이 보고, 나도 국제결혼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베트남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다 환영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저를 좋아해주니까 최고죠. 걱정하셨던 모든 것들 다 잘 해결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국제결혼이 잘 돼서 다들 행복하게 살면은 감사할 거예요. 저의 반사도. 실장님, 부모님 행복하게 사세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이제 일 다 끝났어요. 혜진님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갈게요. 네. 혜진님은 먼저 가셨네요. 남편 보고 싶고 아들 두 명이 있어서 아들들 보고 싶어서 빨리 갔어요. 진짜 혜진이가 너무 일찍 가려고 그런다.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실장님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서운하네요. 네. 내일 우리 신랑 신부님 하롱베이로 여행 가시는데 우리 PD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아쉽게도 저는 네. 서울로 돌아가야 되고 네, 우리 실장님 진짜 3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PD님도 저희들 따라다니시면서 국제결혼을 소개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찍는 내내 진짜로 예. 재밌었고 베트남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예. 많은 거 구경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통역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었죠. 아, 진짜 열심히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PD님이 타 회사 통역들을 못 보셔서 그런데 우리 통역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업을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국제결혼 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국제결혼 회사를 창업을 원하시는 분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이 연락 주신다면 제가 그분한테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업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손을 잡고 일을 해보고 싶어요. 실장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로 인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행복한 가정 이로 살기를 바라고 아기를 낳는 거 그거 하나 제가 보람이에요. 대한민국 출산율을 많이 걱정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제가 한 역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PD님 밤비행기라 좀 힘드실 거예요.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요 뭐. 이번에 오셔서 좋은 추억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동그라미 국제결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태비도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